네, 다음 모델은 역시나 이제 투수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그래서 2021년 후반기 때 이제 미즈노에서 가장 투수용 모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에다 모델과 네, 다나카 마사이로 네, 이제 라쿠텐 이글스 피차죠. 네, 이미 뉴욕 양키스에서도 이제 미즈노 글러브를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은 이제 고우로 돌아와서 이제 마에다 이제 다나카 선수가 이제 라쿠텐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수들 모델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미즈노 글러브 같은 경우는 선수의 그 이제 그의 연도에 이제 지급을 하면 그 모델은 그의 이제 일반인한테 오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개하는 제품들도 작년 초 재작년에 사용했던 그 기본 틀을 토대로 이제 이런 오더 사양들이 열리게 됐는데 이제 작년 후반기 때 이제 이 모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다나카 모델의 특징은 역시나 이런 백스타일. 네. 이런 백스타일도 다나카 모델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사양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플래티늄 라벨이라고 해서 이치로 선수 기본 사양을 얻어내면 이제 라벨도 플래티늄 라벨을 달아줬는데 그 라벨을 다나카 선수하고 이치로 모델에만 두 명의 선수 모델에만 적용이 가능한데 이제 작년에 하반기 때 이제 이 다나카 사양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로고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다나카 모델에서만 이제 유일하게 선택이 가능한 적용 가능한 이제 라벨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블루 다이아몬드 로고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즈노 프로 로고 자수를 이제 오더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이제 요 제품은 이제 약간 청자색 네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나카 모델에만 적용이 가능한 이제 스티치라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마에다 사양과 다나카 모델은 기본적으로 크기가 좀 미즈노의 투수 사양보다는 좀 큰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2인치 이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닥 부분도 이제 여기 네. 이제 흔히 하는 우리가 이제 제방 부위라는 끈 부분인데 이런 바닥 부분 스타일도 여기 이제 다나카 선수가 실제로 경기 때 사용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네. 이런 모델들은 이제 다른 투수 모델에도 적용은 가능한데 이제 이런 제방 부위 스타일은 다나카 모델에만 적용 이제 다나카 선수가 실제로 경기 때 사용하는 스타일이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도 다나카 선수가 실제 경기 때 사용했던 웹을 그대로 따와서 사용을 했습니다.